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고양이 털빠짐 영상. 고양이 털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빠지는 게 일상입니다. 무슨 저희 고양이는 매일매일 털갈이를 하나 봐요. 너무 많이 빠져서 미치겠어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지금 세번 빗었거든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털이 얼만큼 빠지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얼만큼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도 이만큼 나왔습니다. 좀더 커지는 모자를 쓸수 있어요. 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배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치?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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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예민해진 우리 키키 양. 한 번만 빗어볼게. 꼬리를 빗어줘야 되는데, 아, 꼬리는 정말 위험해요. 내가 얘 때문에 예민. 자, 이만큼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는 여기서 빗어볼게요. 쟤 숨어있는 것 봐. 이렇게 엄마가 미안해. 일로 와. 내려갔어요, 키키가. 얼마나 싫어하면. 이게 네 번밖에 안 하고 계속 빗으면 빗을수록 더 많이 나와요. 지금도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싫어해서 도망가서 제가 그만 빗었고요. 자, 이제 페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페퍼를 한번 빗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페퍼군은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같은 빗질을 해도 이렇게 틀릴까? 얘 그르렁거리기도 하고 지금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막 몸을 어쩔 줄 몰라요. 얼굴을 들이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유, 너무 예뻐. 좋아요. 키키랑 다르게 페퍼는 빗질도 좋아하고, 그리고 엉덩이 쪽을 제가 빗질을 해도 얘는 반응이 없어요. 순한 거죠? 이만큼 나왔어요. 자기 털이라고 또 냄새에 맞는 거야. 이거 엄마 갖고 있을 거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얘는 배를 빗질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무너무 순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와서 꼬리 한번. 오, 우리 페퍼의 자랑거리 꼬리. 자기 털 자기 거라고 지금. 왜 그래? 잠깐만.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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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내? 꼬리 탁탁 치는 거 봐. 알았어. 금방 끝날 거야. 이쪽 사이드는 아직 안 했잖아, 페퍼군. 그치? 이렇게 해줘야지. 자, 나왔습니다.
너무 거칠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고 지금 물고 난리가 났어요. 페퍼야, 페퍼도 이 정도 양이 나왔습니다. 키키 못지않게 나왔는데 그래도 페퍼는 비키기가 좀 수월해서 어렵진 않았고요. 키키는 너무 예민해서 어디 배 쪽이나 엉덩이 쪽은 못하게 못 건드리게 막아서 잘 못했고요. 페퍼는 괜찮겠어요. 자, 고양이 털 빠짐 무시 못하시죠? 네, 그래서 제 많은 주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털 많이 빠지는데 고양이는 왜 키우냐고? 근데 애교가요 너무 많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털 달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